안녕, 오늘은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거야. 마케터라면 사람이 몰리는 곳에 시선이 향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곳에 고객이 있다면 두말할 거 없지. 그런 의미에서 소셜은 훌륭한 마케팅 장소야.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소셜 언어는 콘텐츠, 소통은 콘텐츠로 이루어지지. 그래서 많은 담당자가 제품과 서비스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콘텐츠를 활용하지. 하지만 담당자 모두가 콘텐츠 제작 능력을 갖추고 있진 않아. 그렇다고 포토샵, 일러스트, 프리미어 같은 툴을 배울 수도 없고 고민은 시작되지. 콘텐츠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 글, 이미지, 영상. 쉽게 제작하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할까 해. 첫 번째, 글. 말하듯이 써봐. 그냥 친구한테 이야기하듯이. 어색해도 몇 번 하다 보면 편하게 느껴질 거야. 두 번째, 이미지. 이미지라면 파워포인트로 만들어봐. 파워포인트를 잘 활용하면 인포그래픽, 간단한 애니메이션도 문제없어. 세 번째, 영상. 이미 훌륭한 영상 장비를 가지고 있어. 스마트폰이면 충분해. 간단하게 제품을 영상으로 남겨봐. 어플을 활용하면 자막도 손쉽게 넣을 수 있어.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어때? 직접 멋진 콘텐츠를 만들어보는 건.